이벤트? 커플 요금제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인가 본데 상품이 무려 노트북이야. 노트북? 응. 너 노트북 계속 바꾸고 싶어 했잖아. 그렇긴 한데 언제 하는 건데? 이번 일요일 2시. 뭐 일 있어? 뭐 일이야 당연히 없지만서도. 너는 연불한다고. 나가자. 어?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속담을? 근데 커플도 아닌데 나가도 되나? 에이 뭐 어때? 커플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커플이라고 우기는데. 그럼 되나? 좋아! 내가 이번에는 꼭 노트북 바꾸고 만다! 야 너 어디 갔다 와? 너 되게 재밌는 거 놓쳤다. 뭔데요? 아 별거 아니고 인터넷에서 본 건데 화난 꽃게 흉내 막 이름을 막 웃었다는데 진짜 웃겼다니까 이거. 그만해. 그만해 인간 꽃게 인간 꽃게. 아 자네는 안 웃겨? 아 네 별로. 솔직히 두 번 보니까 별로 재미는 없어요. 형도 썰. 아니 썰이는 무슨 재미없을 수도 있지. 그러지 말고 우리 강렬 씨 기타 치는 거나 들어보자. 오늘 공연에서 한 건데 진짜 너무 멋있었어. 시끄럽게 뭐하러. 왜요? 궁금한데요. 그래 그거 불러봐요 빨리. 무슨 곡인데요? 우리 지금 만나라는 곡인데.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휴대전화 너머로 짓고 있을 너희의 표정을 나는 몰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몰라 우리 지금 만나 매형 진짜 최고신데요? 삼촌 짱짱할 것 같아요! 그래, 노래 스타일이 흔하지 않아서 더 좋으신데요? 그냥 흔하지만 않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 매형 대답 늦게 하시는 것도 진짜 재밌으세요. 그치? 자꾸 보다 보면 중독된다니까? 여자 보는 눈은 좀 꽝이신데 그래도 매력 있으십니다. 인정. 뭐? 아무튼 장윤 씨 칭찬한 것 같으니까 참는다. 솔직히 그게 노래야? 뭐가? 동서 노래 말이야. 예전부터도 난 통 그게 말을 하는 건지 노래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괜히 트집이야? 아니 괜히 트집이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처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좋아해 주자, 좋아해 주자 해도 어디 좋아할 구석이 눈꺼만큼이라도 있어야지. 오랜 독점적 지위에서 젊은 구매층의 변심으로 시장 점유율이 60%로 내려가자 그는 좀 초조해졌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이상한 게 멋있는 건 줄 알아요. 참나. 아휴. 우리 주말에도 평창동이나 갈까? 별들이랑 캠핑 가자며. 캠핑이야 다음 주에 가면 되는 거고 오랜만에 다들 나오시라 그래서 밥도 먹고 노래방에도 가고 그렇게 같이 놀자. 어때? 그러던가. 그래, 그래야겠다. 응?